산속과 어울리는 자연 속 캠핑장에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흩어진 데이 짚고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 재료는 이륙공 두 개면 되는데요. 2024년도 샘프텍스 새로운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순록그린과 하나는 선셋 우리집. 삼력그린을 이용해서 꽃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반만 불어주면 됩니다. 7, 8cm 정도의 방울로 구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동일한 방울을 하나 더 만들고 잠그기를 합니다. 잠근 자리와 꼬임을 모아서 보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보리방울 세 개를 만들어주는데요. 방울을 만들 때는 지금 꼬인 자리를 기준으로 같은 길이의 방울을 위치를 잡아주고 압을 낮춰주면 됩니다. 방울을 꼬은 다음에 보리방울을 만들 때는 숟가락을 방울의 중심쯤에 받쳐주고 그 다음에 꼬임을 중심 잠긴 자리에 걸쳐주면 모양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두 개 더 만들어주면 보리방울 다섯 개를 만들어 꽃받침을 완성했습니다. 선셋 오렌지를 이용해서 펼쳐진 데이지 꽃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압을 낮추는 상태로 불어보는 방법입니다. 바람을 끝까지 불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바람을 빼줍니다. 주입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방울을 잠그지를 않을 거라서 첫 방울을 그냥 만들겠습니다. 약 12cm 방울로 보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잠그기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방울 12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지로 가운데를 받쳐주고 양 꼬임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잠그기 할 때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들어줍니다. 총 다섯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총 5개의 보리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압을 충분히 낮춘 상태로 보리방울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잘라줍니다. 남은 선은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꽃술로 만든 작은 방울을 중심에 끼워줍니다. 옛 꽃잎과 꽃받침을 연결해 줄 건데요. 먼저 꽃잎을 가로방울로 입혀줍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최대한 밀착되도록 선을 이용해서 당겨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 후 꽃잎과 꽃받침이 같은 위치에 나열되도록 하면서 꽃잎을 펼쳐주면 됩니다. 꽃잎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고리방울을 균일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중심 부분을 살짝 당기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펼쳐진 데이지꽃이 완성됐습니다. 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그 자리에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방울 크기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펼쳐진 데이지꽃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